주구석 안녕하세요. 컵스 목사 인사드립니다. 네, 오늘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영상을 좀 올리고 나니까 밤 10시가 좀 넘었네요. 출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서 여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띄웁니다. 오늘 이제 3일째인데요. 오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. 마크로 하티크바 교도 방문했고, 또 GJGNC 방문, 또 프렌즈 오브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 또 단체들을 만나고, 그리고 또 베냐우다 거리에서 거리 찬양을 하고, 그리고 또 올레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베이트 예슈아 교회 예루살렘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가서 같이 춤추며 찬양하며 보람된 하루였습니다. 너무나 모두들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는 하루였죠. 한편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저는 정말 비상 상황이었습니다. 잘 조치해야 했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조지성 선교사님이 좀 도와서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택시로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. 네, 이런 상황입니다.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요. 그에 또 맞게 또 지혜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도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격리되고 또 아픈 시간을 가졌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우리 또 권사님, 또 우리 형제님 또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. 얼마나 참 힘들게 또 왔는데 또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인도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특전사 작전실 막 영상 띄우는 것도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왜냐면 뭐 제가 지금 닥치는 일을 또 우리가 잘 수습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리더에게 있잖아요. 리더는 항상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잘 해나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특전사 작전실 기도회는 이제 변함없이 제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.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제 설교를 또 듣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가 없을 때는 우리 항현우 간사님이 찬양과 또 제가 띄워주는 영상 또 그리고 설교 기도로 진행을 자택에서 그러니까 사택 스튜디오로 오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또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없을 때는 일부러 스튜디오로 오지 않고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.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뿔소 용사들은 멈출 수 없는 영성으로 이렇게 또 상황을 또 돌파해 나가는 거죠.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행이 끝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생방송을 시도하겠습니다. 여기서 오늘 또 생방송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.
또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.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을 찍게 만들고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. 코프소 TV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예루살렘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영상을 띄워드릴까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. 저에게는 아시죠? 예.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.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? 우리 시청자들에게 여기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도 마치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욕심이 저한테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내겠습니다. 내일은 갈릴리로 떠나고요. 내일은 갈릴리로 떠나기 전에 통곡의벽 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비아드로르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갖고요.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또 그쪽의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할 겁니다. 계속해서 쇼츠로 짧은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에서 간사님 편집한 영상은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쇼츠 동영상 실시간 이거 여러분들이 누를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순례길을 랜순례한다. 랜으로 이렇게 언약순례를 동참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도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어서 함께 오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러면 또 다시 내일 영상 띄워보내겠습니다. 충성, 샬롬,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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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리, 글로리, 할렐루야, 마라나타.